프로그램이 없어. 대한민국에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무합니다. 있다면 춤추고 놀고 소주 먹는 것밖에 없어요. 무언가에 열중하는 백발의 학생들. 이곳은 노인을 위한 영상교육단체 은빛둥지입니다. 은빛둥지는 연간 약 350명의 노인들에게 영상을 무료로 교육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원을 하는 게 없어요. 지원을 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벌어야 되잖아. 영상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이걸 팔아. 사회적 기업이에요. 은빛둥지는 항상 낡은 영상 장비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꿈이 예쁘게 담긴 좋은 영상이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노인의 꿈에 필요한 그것, 삼성 SDS가 채워드립니다. 테이프로 수리한 옛날 캠코더 대신 이제 최신 장비들이 노인의 꿈과 함께합니다. 가족들이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노인이 엄마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능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많이 저희들이 좋아하고 해주고, 또 나 자신도 또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도 해보니 되더라. 좋더라. 그러니까 너네들도 하시오. 하는 얘기를 전국 노인들한테 하고 싶은 거고, 이 얘기를 전 세계 노인들한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삼성 SDS가 찾은 그것. 노인의 꿈에는 나이가 없다. 삼성 SDS가 언제나 젊은 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유기동물은 왜 생길까? 유기동물에게 내가 뭔가를 더 도움을 줄 수 없을까? 사실 개인이 혼자 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한계에 늘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곳, 우리동물병원 생명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곳은 길거리에 버림받은 동물들을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많이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후원금이 모이고 조금 더 많은 조합원들이 모이면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의료나눔도 베풀고 그리고 좋은 가족들을 또 만나게 연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이 좋은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유기동물의 꿈에 필요한 그것, 삼성 SDS가 채워드립니다. 모금 페이지 제작과 전문적인 마케팅 컨설팅으로 우리 동생을 알립니다. 우리 동생처럼 비용 비영리 혹은 제3섹터에 있는 단체들이 처음에 이제 꿈꿨던 이상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 현실화 시키는 작업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이런 사례들이 늘어날 수 있게 저희의 활동을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게 꿈인 것 같습니다. 삼성 SDS가 찾은 그것. 유기동물의 꿈에는 무관심이 없다. 삼성 SDS가 언제나 사랑받는 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